네, 안녕하세요. 펌프웨이트 조정호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고 질문 주신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요. 제가 버추얼박스에 여러분들이 이제 칼리눅스나 윈도우즈 7 환경, 가상 환경을 설치하는 것들을 많이 올렸는데, 이 호스트 PC가 만약 32비트다 라고 했을 때이 가상 환경이 설치되냐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VMware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도 설치는 되지 않습니다. 32비트 환경에서 저희가 가상 환경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고요. 버추얼박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 버전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버추얼박스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32비트 호스트로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싶다면은 현재 버전 6점대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리고 32비트 같은 경우는 5.2대 버전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나오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이 아니고 5.2대에 빌드된 그런 버전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윈도우즈 32비트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호스트가 만약 32비트로 한다면은 이게 아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론적으로 약한 4기가 정도 램 정도 지원을 하지만은 이거보다 조금 덜 지원해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4기가 정도의 램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솔직히 호스트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7이나 윈도우즈 7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호스트에만 할당되는 것이 2기가 이상, 뭐 많게는 3기가 이렇게 지금 이미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가상 환경 안에다가 이 32비트 환경에다가 어떤 가상 버추얼박스를 이용해서 가상 환경들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많게는 2개 정도, 정말로 많게는 2개 정도 아니면은 이제 1개나 그 정도밖에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2비트 환경에 그 호스트 기반에서 이 버추얼박스를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질문 주신 분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그 가상 환경에서 실습을 하고, 아니면 이제 가상 환경 안에 어떤 도커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좀 최신 트렌드를 맞춰서 실습을 하고 싶다면은 이 하드웨어, 노트북이나 PC를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4비트 지원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 지원이 되는 그러한 CPU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만이 좀더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